형님. 어디서야? 아는 친한 동생 중에 나이가 26인데 아직 군대 안 간 친구가 있어요. 큰일 났네. 근데 이 친구가 돈을 좀 많이 모아놔서 전역하면은 GV70 꼭 살고 싶대요. 아 그래? 근데 이제 모아놓은 돈 얼마냐 물어봤는데 2천밖에 없대요. 2천만 원? 근데 그걸로 GV70 꼭 사겠대요. 가능하나요 이게? 2천만 원 그대로 냅두고 300만 원 주잖아? GV70 줄게. 에? 300만 원만 주면 돼. 2,300만 원짜리 GV70 어딨어요? 어? 물에 한번 넣었나요? 물에 한번 퐁덩 들어갔다가 사고 되팔았다가 이런 차 전혀 아니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여러분들 리스 차량인데요. 정말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인동은 300만 원에 여러분들 28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매물 진짜 안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GV70 신차급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현대에서 지금 가장 핫한 SUV죠. GV70 모델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어떻게 차가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 얘는요. 외관 컬러 레드에 실내 베이지로 딱 들어간 GV70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지금 리스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를 중간에 가져가시면 되는 차량인데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 리스 상품은요. 취등록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봐 주시고요. 두 번째, 내가 이 차를 사서 4년, 5년 탄다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도에 이 차량을 넘어가게 되면요. 약 2년 4개월만 운행하다가 그냥 반납하셔도 되고요. 인수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GV70 일단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21년 6월 등록이고요. 주행거리 39,000km입니다. 누유였고 사고 전이었고 GV70 2.2 디젤 2륜 구동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소매 시세는 약 4,2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요. 3,900만 원입니다. 현금가 기준으로요. 하지만 현금 구입은 안 되고요. 지금 미회수 원금이 3,600만 원, 즉 인도 고문은 300만 원만 주시면 차량이 인도가 가능하고요. 매월 79만 원씩 약 28회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 즉슨은 내가 그냥 28번 동안 79만 원 내고 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기 때는 내가 그냥 반납하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인수를 하게 되면요. 만기 잔가는 1,795만 원. 요 금액만 내고 내가 인수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300만 원 내고요. 월 80만 원씩 계산했을 때 내가 딱 2년 반 딱 타고 반납해도 정말 좀 경쟁력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면서 GV70 모델 보여드릴게요. 아니 준수야, 얘가 생각보다 지금 진짜 잘 팔린대. 알아? GV70이요? 아니 신차 대기가 벌써 지금 1년 걸린다는데 아직도? 아 생각보다 진짜 잘 뽑았어. 왜냐면 GV80 너무 크잖아. 그리고 너무 좀 비싸, 그지? 근데 그러기에는 가격도 조금 내려가면서 프리미엄급 SUV가 사실 GV70. 그래서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딱 그런 컨셉의 차인 것 같고, 아 진짜 고급스러워. 그리고 레드 컬러 어떤 것 같아? 이게 GV70이 약간 좀 영한 느낌이잖아요, 차가.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검정색, 흰색보다는 이렇게 튀는 색깔이 좀 더 약간 좀 영하고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단칼라가 사실 뭐 차량의 색상 관과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얘는 완전 내용이 달라버린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레드가 포르쉐 레드 같아. 포르쉐 레드. 포르쉐야 빨주노초 팔라 뭐 다 다양하게 나오잖아. 근데 얘는 진짜 멋있다, 색깔이.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얘가 4천만 원 중반 언더로는 차가 아예 없어. 신차급시 보니까 아예 없는데 리스트 승계 금액으로 3,900만 원만 주시면 되니까 정말 매력적이고요. 앞쪽에 뭐 타이어는 거의 신품이네요. 신품이고 뭐 헤드라이트, 휠 너무 멋있죠. 너무 깔끔하고요. 따라따라따 이런 진짜 고급스럽네요. 뭐 옵션도 너무 좋아요. 뭐 메모리부터 실내는 풀 베이지고 사실 뭐 2.5 휘발유 모델도 좋긴 한데요. SUV 모델들은 또 디젤 타시면 얘는 뭐 진짜 소음도 좋고 연비도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현대가 제너시스부터 진짜 칼을 간 거는 시트인 것 같아. 그래서
뒤쪽에 이제 이렇게 열선 시트 있고 워크인 옵션까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쪽 코일 매트도 올려놨고 뒤쪽에도 휠과 타이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리스트 상품 어려우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쉽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제 심사 같은 경우에는 보셔야 돼요. 뭐 개인이나 내가 사업자나 뭐 개인이다 이러면요, 저희한테 심사서류 요청을 저희가 드릴 거예요. 이 차량 혹시 관심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심사 올리고 승인이 나시면 그냥 승인난 날짜로 내가 그냥 인도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처음 계약했던 조건 그대로 만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4년, 5년 타야 된다 이런 부담이죠. 근데 이미 원 계약자가 거의 3년 가까이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기간만 2년, 4개월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타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도 없어. 그러니까는 거의 평균 2, 3년 주기로 차량 바꾸시는 분들은 인도금 그냥 300만 저희한테 주시고, 예, 월 80만 원씩 내다가 79만 얼마예요? 80이라고 설명드리는 거고, 그냥 만기 때 뭐 반납하시던지 주행 걸리고 안 탔어 그러면 요 잔가 금액 주고 인수해서 파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편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뭐 신차 그대로입니다. 진짜 그대로고 6대4 폴딩 다 되고. 저는 근데 다 이쁜데 저기 안에 그 센터 콘솔 쪽에 라인에 있는 그 앰비언트 라이트가 확실히 이 차가 진짜 좀 40대, 50대 분들이 타기엔 좀 그렇고 20, 30대가 넘볼만한 그런 차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딱 이 레드 앤 베이지 타고 다니면은 그 독보적으로 야, 제 GV70 빨간색 타잖아 이렇게 누군가 얘기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거의 신차시죠? 21년에 39,000 너무 좋고, 일단 보면서 저도 와, 차 진짜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들어왔고요. 이쁘네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감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도어쪽에 이제 윈도우 버튼 있고 메모리 기능 그리고 사운드 버튼까지도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전동 그리고 이제 허리까지 요추까지도 세팅이 되고, 자, 전자파킹입니다. 전자파킹 트렁크 버튼 왼쪽에는 VDC 기능, 경사로 이제 밀림 방지 그리고 조명 ISG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이제 우측에는 또한 크루즈 기능까지도, 스마트 크루즈까지도 올라가져 있다는 거 설명드려보고요. 왼쪽에는 블루투스, 아래쪽에는 패드 시프트 기능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반젤도 있네요? 반젤이 있어요. 네, 반젤 주행까지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스플레이가 여러분들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죠. 뭐 이제 이렇게 뭐 일단 후방 카메라 보면은 선명도는, 야, 진짜 화질 좋아졌다 요즘 차들.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애플 카플레이부터 다 되지 준사, 그지?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지. 그쵸. 이게 지문 인식이어가지고 이게 요즘 신형 소나타에도 들어갔는데 이게 아마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한 지문, 사람만 지문으로 시동 걸 수 있는 그런. 진짜 좋다. 자, 일단 양통풍의 열선 핸들 에어컨 다 터치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온도 조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공조기 버튼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드랩 모드 세팅 되고요. 이제 이렇게 전방 센서.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볼륨 버튼 다 올라가져 있고, 이게 뭐지? 아, 약간 크리스탈 느낌으로 요거랑 이 기아노브 타입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홀드 기능 크리스탈 기아노브 요거 진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랑 아래쪽에 뭐 USB 단자 그리고 충전 시스템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오늘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저 취등록세 안 들어가고 승계 상품이니까 부담 없는 기간 동안 내가 GV70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레드앤실내 베이지 정말 멋진 차량으로 오늘 함께 했고요. 자, GV70 오늘 영상 이렇게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GV70입니다. 여러분들 금액은 저희가 설명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